마법 같은 맛을 원하십니까? 사창입니다. 네, 지금부터 쇼타임에서 귀신을 부리는 마술사 차차웅 역을 맡은 박혜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대본이 너무 재밌었고요. 감독님의 팬이기도 했고 귀신을 본다라는 설정과 그리고 그 귀신과 함께 생활을 하고 그 귀신을 부린다라는 설정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마술이죠. 아무래도 마술사 역할이고 귀신을 봐서 귀신을 부린다라고는 하지만 눈에 안 보인다 뿐이지 다른 것들은 직접 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마술을 이은결님께 배웠죠. 차차운 캐릭터는 겉으로 봤을 때 완벽하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반전이 있어요. 허당미가 가득하고요. 까칠하기도 하고 예민하고 귀신들에게 한없이 툴툴대고 되게 아이 같은 인물입니다. 저는 차차웅처럼 멋있는 척을 하지는 않아요.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실제로 저런 손동작과 연기를 하는데 초반에 캐릭터를 잡는데 애를 좀 먹었고요. 닮은 점은 저도 집에 있을 때 잔소리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저희 누나가 저를 시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니까 그런 차웅이의 이면에 있는 모습들이 박혜진과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아요. 모든 귀신을 다 보지만 내가 부리는 귀신이면 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찍었어요. 그리고 귀신들마다 다 사정이 있을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모든 귀신들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안 보는 게, 안 보이는 척 하는 게 더 속 편하다라는 생각으로 촬영에 임했습니다. 너무 좋았어요. 작품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었고 제가 생각했던 스레라는 인물에 딱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실제로 촬영을 진행하면서도 더 점점 더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 촬영하면서 호흡도 너무 좋았고요. 아마 제가 앞으로도 다른 작품들을 하겠지만 가장 즐겁고 솔직하고 재미있게 촬영을 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. 어떤 순간이라기보다 이들과 함께해서 매 순간이 행복했습니다.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요?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당장 로또를 사겠어. 이런 금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저에게 닥쳐올 불행을 되도록이면 피해가고 싶어서 미래를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제가 그동안 조금은 좀 전형적인 캐릭터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. 물론 아닌 캐릭터도 있었지만 가장 풀어진, 가장 박혜진스러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인도네시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게 된다면 일단은 발리? 네, 시청자 여러분, 지금부터 쇼타임 저희 아주 재밌고 즐겁게 촬영 마무리했고요.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신 있습니다. 재밌게 시청해 주십시오. 지금부터 쇼타임 화이팅! 감사합니다. It's showtime.